오늘은 불법 사금융이란 무엇이고 불법 사금융의 사례와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불법 사금융이란 무엇이고 불법 사금융의 사례와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모두 취약계층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질이 아주 안 좋아 끝까지 경계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이라는 게 음성적이고 비밀리에 쉬쉬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급전 빌려드립니다. 당일 즉시 대출,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일수보장 등등 바닥에 뿌려진 전단지 그리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스티커 등등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례는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리 입금이라고 불리는 수법입니다.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지난해 3천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리 입금이란 무엇일까요? 불법 사채업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해 우선 대신 입금해주는 행위입니다. 10만원 정도 소액을 일주일 이내로 빌려주는데 금리는 최고 연 수천 퍼센트에 이릅니다. 청소년 때까지 무분별한 고리대 영업행위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서 주변에 청소년이 있다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꼭 당부해주세요. 두 번째, 온라인 불법 대출입니다. 앞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찌라시는 속아 넘어가진 않겠지만 저신용자는 대출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나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 대출중개 사이트가 합법인지 그리고 내 정보를 넘겼을 때 유출의 위험은 없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에라, 대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 대출 신청 안 하면 그만 아니겠어? 하면서 간편 상담 신청 전화번호를 남기면 온갖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럴싸하게 서민금융 대환대출이라고 광고하는 순간 판단 내리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법과 불법인지 사기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의 중개, 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두 번째,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 광고는 대출 사기,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또한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곳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까요? 대출을 받을 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첫 번째,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 20%죠.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두 번째,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기. 세 번째,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불법 채권 추심에 적극 대응하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추심을 받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이란 채무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보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추심 행위에 대응해주는 제도이고요. 그 외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언제든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